함정태 가시아노 신부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 가시아노 신부님께서는 1947년 2월 24일 경북 문경시 교촌리에서 함학진 권사가 아버님과 김올라 만나 어머님 사이에서 사남 5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족 가운데 신부님의 여동생 두 분이 수녀님이시고 또 조카 수녀님이 한 분, 그리고 안동교구의 한원식 이사야 신부님이 조카 신부님이십니다. 함 가시아노 신부님께서는 문경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순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의 나이로 외관수도원에 입회하였습니다. 1974년 2월 14일에 첫 서원을 하였고 1977년 2월 15일 종신서원, 그리고 1979년 2월 1일에 사제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서품호 신부님께서는 서울 피정예집 원장, 나환자 사업정착부 및 마오로 기숙사 사감, 김천 지자동 성당 주임, 수도원 및 대리구 사무국장, 통신교리 책임, 서울 분도 수녀원 지도신부, 서울 분원장 겸 피정의 집 주임, 부산 분원장 및 부산 명상의 집 책임, 외관 피정의 집, 마산 트라피스 수녀원 지도신부, 신동 본당 주임, 대구 수녀원 스콜라스티카 집 지도신부 등 다양한 소임을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2007년 마산 트라피스 수녀원에서 사목하시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긴 시간 재활을 위해 애쓰시던 중 지난 2022년 대구 포교 베네딕토 수녀원 스콜라스티카 집에서 다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원래 본원으로 모셔와 수도원 병실에서 지내시다가 코로나와 폐렴 증상으로 대구 파티마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결국 지난 11월 21일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함 신부님께서는 특별히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사목에서 탁월한 안목을 지니셔서 선구자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신부님께서는 가톨릭 프레스에 여러 차례 영상 편지를 올리셨는데 행복하십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편지에서 신부님께서 인용하신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신부님의 간략한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천사는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내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께 우리 구원의 대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승낙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슬프게도 지금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짧은 응답에 의해 회복되고 다시금 생명회로 부름받을 것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 가시아노 신부님, 당신께서는 죽음으로 네라고 응답하셨으니 이제 참으로 행복하십니다. 아멘. 예, 먼저 이 미사를 집전해 주시는 아빠 스님과 동료 사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사에 참여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수녀님들과 교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카 신부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사제가 되고 싶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렸을 때 신부 삼촌을 보면서 참 좋다,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제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가시안 신부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제 하나를 남기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공덕도 작지는 않겠죠. 수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는 알 도리도 없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씩 뵐 때는 항상 뜨거웠어요. 본도 출판사에 계시든지 또 부산 피정의 집에 계시든지 무엇을 해오셨고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밤을 새워가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떨리고 설렐 정도였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으나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바쁘게 살아오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의 끝에 오신 것 같아요. 어제 입관 예식에 제가 참여하는데 신부 삼촌의 얼굴 표정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저에게 원시가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내 마음은 이제야 찹찹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사실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날이 아니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 축하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우리 삼촌 성격 잘 아시죠? 지금쯤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 뭔 말이 그래 기노. 예, 끝내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가시아노 사제를 교회의 이름으로 당신께 보냅니다.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습대로 가시안 신부의 육신을 땅에 묻으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손으로 땅에 묻는 이 나약한 육신을 성인들의 정구로 성인들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신자들과 함께 성인들의 반열에 들게 하시며 심판하실 때에 자비를 베푸시어 죽음을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 성부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메고 가시는 착하신 목자 영원하신 임금님을 따라 성인들과 함께 끝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모두 함께 가시아노 신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굳게 믿으며 이 형제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주님의 종인 우리 형제 가시아노 신부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이 주님의 종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시 만나 주님과 형제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가시아노 신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가시아노 신부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 전에 잠시 수도원 장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도원 장지는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장지에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 공동체에서 버스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함께 장지까지 가셔서 신부님의 마지막 길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하소서 가난 때 가난